이거 꼴랑 오전에 잡아놓은 거예요, 저게? 오전에도 귀에 씨알 큰 거 잡아놨네. 잘어봐. 원하라. 몰라. 주자도. 걸어서 갈 수 있는데 걸어서 가면 위험하대요. 선상 빨라. 왔다. 자, 그럼 찍어드릴게요. 야, 조금 가이, 좁아서. 가이 있냐? 좁아서. 무슨 가이? 여기서 가이를 왜 찾아? 가이가 어디 있어요? 아, 우리는 저 어디 내려서 하는 건지 알았더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아, 그냥 너 이런 거 설명 제대로 못 듣니? 배울릉증? 너 배울릉증 어떻게 할 거니? 발판 좋다 그랬어. 이봐 이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발판 좋다고. 형님 발판 좋다 그랬다고. 형님 발판만 좋다 했는데 발판 좋은데 배 위에서 하는 거예요. 발판 좋다 그랬는데. 형님 발판 좋다 그랬다니까. 봤어요? 배 빌린 게 아니고 왔어, 여기 사장님. 왔어, 왔어, 오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뭐야? 어 형님 그 꼴락이에요? 굳이 가방도 낼 필요 없네. 오빠 이 뒤로 가도 되죠? 봉이 오빠 여기 뒤에 서서 찍어도 되죠? 왜 그럼 방해될까봐 찍는데 낚시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까. 여기가 옆으로 좀 옮겨, 옆으로 옮겨 옮겨 좁아요. 어 뒤로 쫄아줘 조심해. 바닥에 찍어야 돼? 좁아가지고 여러분들 좀 바짝 다 붙어있어. 이 배가 지금 요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요 정도 되는 사이즈. 너 뒤쪽에서 한다고? 이쪽에서 찍어. 왔다 갔다 찍어놔요. 뒤쪽에서 딱. 그러니까 좋았어. 이쪽으로 앉아.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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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떨겁다 진짜 사장님. 손으로 오면서 그리고 상관없어? 어 두 공사 왔다. 왔어 왔어? 왔어 형님. 오 이거 소맛 보소. 오 소맛 보소. 왔어 왔어. 야, 오 올라기 왔어. 오 드디어 한승 1승 아싸. 오이고, 사이즈 괜찮. 우와 에이쇼 핫도그 잡아냈네요 여러분. 어 잡아냈어요. 오 아하 야 여러분들 1승 와 에이쇼 와 올락 사이즈 좋아 좋아요 좋아. 어 우두둑 보네 재밌다 이거. 재밌다. 와 재밌다. 어 우두둑 들어오네. 재밌네. 구워 먹어야지 잡은 거는. 해도 맛있다고요. 해도 맛있대. 아빠 공명이 안 됐다. 왔어 왔어. 왔어요. 핫도그 왔대요. 핫도그 왔대. 들들들들들들.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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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오코 잡아냈네요. 오우 사이즈 좋다. 왔어요. 어 사이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이즈 커지기 시작했어요. 어, 씨. 야, 오케이. 그.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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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알 좋죠. 탈탑추추 너무 너무 강력해. 아니야 탈탑추추. 오늘 또 하동이 어깨뽕 장난 아니겠다고요. 쇽맘이어서 다 볼락이래. 왕볼락이 빨리 우럭만한 거 잡아라. 시크리도 좀 잠깐만 너무 길게 해놓고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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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 왔어 야 이 손만 뻗어 핫도그 왔어 오 손만 뻗어 와 크다 야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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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쭉 삼자야 겁나 크다 겁나 크다 겁나 크다 겁나 커 뭐 감시 우와 뭐야 뭐야 우와 대박 우와 대박 가만히,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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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대박 잡았어 뭐야 뭐야 우와 이야! 우와 대왕 꼴랑이야? 우와 겁나 크다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이거 뭐 30 넘겠나? 30 넘지 30 넘을 것 같아 우와 대왕 꼴랑 겁나 커요 우와 눈 봐봐 눈 튀어나올 것 같아 시커매가지고 우와 우와 왕사심이라고 괴물이네요 형님 와 되게 크다 이야 일반적인 볼락 사이즈가 이 정도인데 와 이야 같은 볼락이야 같은 볼락 우와 대박 아 형 시끄럽게 하면 안 잡혀요? 아 시끄럽게 하면 안 잡혀요 아 조용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끄럽게 하면 고기도 도망가나봐 감시드립 실화네 아 감신자 아니 물속에서 보니까 감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와 어? 오케이 왔어 왔어 와. 오,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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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오, 와우. 와라. 오, 왔어, 왔어, 왔어. 우와. 얘는 좀 사이즈 작네. 아, 아까 그 콧놈에 비해서 얘는 조금 작네요. 역시 추자도라고. 여러분들, 다양한 컨텐츠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겨찾게 해주세요. 즐겨 찾기 추천 더 부탁드려요. 이 형 뭐 써? 볼락 샤쇼. 제가 그래도 광어를 잡던 여러분들 예? 루어 프로지 않습니까? 볼락이 지금 기가 막히네. 아 볼락 재밌네. 볼락 재밌대.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내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툭 무거워지면 두둑 들어오면 툭 땡기면 끝이야 그치 저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추사도인데 무조건 고놈을 해 떠야 돼요 대물볼라 고놈 해 떠야 된대 물손님 어서 와요 좋지 네. 물속 겁나게 많아요 지금. 어떻게 그 안경 다 더 잘 보이니? 잘 보여, 물속이 다 보여. 선글라스 끼니까 레드펄스 평광 선글라스 끼니까 훨씬 더 잘 보인대요 그래서 내가 선글라스 끼라고 그랬거지 해도 강해가지고 야, 오늘 이따가 김 대표님한테 연락해야겠다 올라가야 넌 보내주실 거 아 저요 저는 여기서 좀 하기가 위험한 게 촬영을 누가 해줘야 돼 이건, 이건 대놓고서 못해 형님 왔어 형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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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왔어 봉이 사장이 오셨대요 오 쭉쭉 오고 있어 쭉쭉쭉쭉 야, 우와 사이즈 보소 우와 사이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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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이즈 콧놈 올라왔어요 콧놈 올라왔어요 콧놈 이거는 너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집사람 정도 그래 아 해 한대 왔다 왔어 오, 왔어 왔어 왔다. 핫도그 왔어 아 크다 오 핫도그 왔대 핫도그 아이 어이 작다 작다 에이 아까 큰 거 손맛을 봤더니 어, 이 정도 사이즈 좋다. 어우, 사이즈 좋다, 좋다, 아유, 좋다. 그 준수하네요. 예. 준수하네요. 하도 큰 놈 한 마리 올라왔다. 보셨다시피 지금. 준수하대. 예. 겁나 큰 게 있기 때문에. 삼자 잡아라, 삼자. 볼락 삼자. 작은 건 방생 워낙 큰 놈들이 많아가지고 중요한 거 왜 낮에 해야 되냐면 밤에 하면은 방송이 안 보여 많아. 어두워서 방송이 지금 낮에 하는 게 좋거든요 낮에. 밤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가요 오빠 이동 아, 좋아, 좋아, 좋아. 이동 그럼 밤에는 훨씬 더 많이 나왔나? 그만큼 개체수가 많은 듯하다고 맞아.
자, 여러분 또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너 뭐하니? 어. 물 보시고 있어. 그렇지? 얘들아. 왕꼴라 구이지, 와. 겁나 커. 왕꼴라 엄청 커. 야, 손맛 진짜 죽였어. 삼자네, 삼자. 여기 낙하기 30cm거든요? 삼자. 삼자 볼라. 잡아서 볼락도 판매하니까 여러분들. 네, 숙박 5만 원에 식사 포함되어 있어요. 두 끼죠, 오빠. 새끼? 새끼 포함되어 있어요. 남자들끼리 오면 그게 편해요. 엄청 여러분들. 편하지. 1층에 식당이 있어서 바로 내려와서 식사하시고 위에 올라가서 민박집에 쉬시면 되고. 매운탕은 진짜 어느 집보다도 끝내줍니다. 맛은 진짜 저희가 보장드려요. 진짜 맛있어요. 언니가 요리 솜씨가 끝내주거든. 내가 오죽하면 내가 끓인 것도 맛있는데 형수님 양념 해달라 그래도 가져가서 끓인다. 아니요, 틀린 데 있어요. 두 끼에 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한 끼에 5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시아님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한 15년이면 굉장히 오래 거래하셨네요. 그러면 그런 서비스가 또 많이 추가되겠죠. 여기 없다. 이동. 아까 엄청 많이 또 입질 오더니 또 다시 빠졌어? 자, 그럼 다시 이동. 이동. 여러분들, 아빠 내 볼락 봐봐. 이거 겁나 크지. 봐봐, 겁나 크지. 왕볼라. 삼자. 이게 날씨 좋은 날만 나올 수 있어. 잔잔하고 이럴 때 진짜 맥히네. 지금 30분도 안 됐는데 몇 마리니? 내가 정확히 적었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8마리 팠어요? 네, 낮인데도 잘 나와요. 포인트. 그게 방송이 되지. 밤에 하면 여러분들 방송이 안 돼요. 1인 5만. 1인. 왔다. 네, 방제 다시 할 거예요. 기다리세요. 지금 바꿔 가지고 왔다 왔다. 와, 크다. 와,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여보 여보 여보. 우와. 크다 크다 크다. 야, 대물이다. 대물이라고? 대물이다. 크다. 크다. 이것도 대물. 야. 야, 오, 크네요, 여러분. 또 나왔습니다. 큰 놈. 아, 손이 이래. 어, 형님, 근데 손이 왜 이렇게 이래? 저 볼라. 삼자 볼라도 잡았어. 삼자 볼라. 잠깐 방제 받고 남았어. 방제 받고 온 거 어디 있어? 여기 있군. 진짜다. 그 전자녀 그거도 표시하고. 한놈 크다고. 아, 한놈 삼자. 바다배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왔어. 왔어, 왔어. 오, 크다. 얘도 크다. 오, 덜덜덜덜. 얘는 좀 큰. 오, 얘는 좀 크다. 오, 뭐야? 잘라. 뭐야, 뭐야? 아마 쪽까지 잘라. 와우. 올라 사이즈 된다. 사이즈 오케이. 되니? 왔니?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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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쇼, 왔쇼. 오, 쳐. 오, 안 돼, 안 돼. 오. 사이즈 이 정도면 딱 예준 아주 딱 좋은 사이즈고요. 어, 야, 그건 놔둬야지. 어, 싱싱하네요, 싱싱해. 이 볼라 낚시가 저 오늘 처음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던지고 나서 땅으로 내려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면 돼, 이 속도로. 가면 툭 치면 툭 우두둑 오거든요. 지가 물던지 아니면 톡 당겨주면 돼. 어, 상당히 쉽네요, 이거. 캐스팅만 할 줄 아시면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낚시법 같습니다. 기포기가 없어요. 왔어요, 왔어요. 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덜덜덜덜덜덜덜,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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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다. 우. 아, 사이즈 좋죠. 사이즈 괜찮아. 사이즈 죽이네요. 저 아까 삼자도 하나 잡았거든요. 감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보시겠어. 뭐지 이게 볼락이 이렇게 큰 게? 야 벌려야지. 눈팁 침묵님 어서 와요. 주자들 고기 많다고 태안에 고기가 개뿔 없어요. 오늘 태안에 강어 안 나왔나요? 강어. 3월 추자랑 이렇게 달라버리노. 그렇죠. 완전 틀리죠. 3월 추자랑 완전 3월 추자랑 완전 틀리죠. 5월 저희가 작년 제가 찐학시한 지 1년 됐어요. 추자도 작년 5월 달에 처음 들어왔었는데. 역시 추자 5월 추자네요. 5월 추자. 겨우내 굶주렸던 애들이 아주 그냥 태안 갈 때마다 개뿔이라고요. 아, 우리 태안에서 누워로 강어 사자 이수했는데 저희 아시는 저희 방 열흘이신 겨울꽃님은 누워 첫 스타트 강어 5자 그리고 도다리 3자 이렇게 잡으셨어요. 지금이 볼락 시즌이죠. 왔어. 형님 잠깐만요. 왔어. 너무 커. 사자야? 우와, 엄청 커. 방금 퍽 뛰었어. 우와, 크다. 우와. 야, 여러분. 사이즈 되네. 야, 사이즈 무서워. 사이즈 무서워. 대왕 볼라. 우와. 와, 사이즈. 우와, 사이즈 뭐, 상당 아니다. 아까 더 잡을 더 큰 것도 잡았지만 이거. 사이즈. 예. 얘는 진짜 크죠. 얘는 진짜 큰 거죠. 우와. 접니다. 제가 잡았습니다. 장난 아니죠. 몰라. 자, 포인트 이동. 물 한번 갈아줄게요. 추자도 가야겠다. 추자도 오십시오. 추자도의 좋은 포인트 여기 봉희 사장님 잘 알려주십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고기가 나올 때라 많이들 놀러 오실 것 같아요. 점점 시끄럽게 해서 다음부터는 안 태워주실 것 같다. 아예 그래도 조용하고 있어. 이 정도면 조용한 거죠. 내 나이 같아서 저희 둘만 있어서 소리 입 빡빡 찔러버렸어. 야, 그거 회로 먹으려는데 백감 안 되는데. 아, 기포기가 없는 게 아쉽다. 기포기 차에 있는데. 아니, 이게 많이 써 많은 거 큰 없죠. 물을 계속 탱사님 그런 것 같아요. 게 최고 좋아. 오늘 비행기 타고 가자고. 비행기 타고 오십시오. 금방입니다. 아, 근데 여기 제주도는 바른데 여기 따로 배 타고 들어와야 돼. 볼락은 죽어도 해 떠도 돼요. 정말요? 여기 봉희 사장님 같이 하고 있어요. 아, 나중에 제일 큰 놈 개측해 보세요. 볼락 개인 기록 될 거라고요. 아, 진짜? 아, 그래요. 볼락 봐시죠. 기록이 얼마인데? 여기 어떻게 돼요? 볼락? 봉희 오빠, 여기 추자도는? 예? 42? 네? 42요? 헐, 못 잡겠네요. 우리나. 아, 그 정도 사이즈는 안 나왔어요, 마군님. 42래. 우리가 지금 제일 큰 게 한 3차 정도 되는 사이즈, 30 정도 되는 사이즈. 이것도 감신지 하러는데. 감신가 물었나? 4자 잡으려고 하면 완전 큰 놈인데, 4자는. 와. 봉이 오빠 4자 잡아봤어요? 잡았어요? 몇 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 잡아라 그럼 오늘 오빠 잡아라. 사자 한번 잡아보자. 사자 한번 잡아봅시다. 아, 추자 다니시다 보면 사자 종종 본다고. 우리 사자 실제로 못 봤어. 볼락을 게임에다 걸어놨다. 아, 하도 커갖고 게임에다 걸어놨다고요? 민장대로 하면 피아노 소리 난다고. 한국 기록 말고 개인 기록이요. 한국 기록은 47이래. 아, 제일 큰 게요? 개인 기록으로. 아, 개인 기록으로. 형님, 근데 물고기 사라졌어요.
이상한 볼라 오짜도 있지 않냐고. 글쎄 오짜는 뭐지? 한국 기록에서는 최고가 47이라는데 47이면 4짜지. 오늘 50마리 채우냐고요? 예, 지금 벌써 20수 했습니다. 50마리 채워야지. 50마리 채운데 정프로님 들어오셨네. 정프로야, 형 이거 볼락할 라인 좀 보내줘라. 이거 뭐 볼락 한두 번 해서 한 번에 끝낼 건 아닌 것 같다. 어머니 한번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봉희 사장님이랑 같이 이제 조업 한번 해야 되겠다. 저기 알바 때야지. 형님네 알바. 나인이요 하는데. 나인하고 웜하고 지그 좀 보내줘. 볼락? 볼락으로. 0.5 써야 되니 0. 그 데스피나에다 감아서. 볼락은 데스피나에다 감았을게. 근데 어차피 형님 그거 도와주고 할 거면 이거들 써도 되잖아. 뭐가? 이 낚싯대 이거. 아이, 내 낚싯대로 해야지. 이게 낚싯대가 그런 게 있어. 자기 낚싯대로 해야 돼. 1호 줄로 해야 돼요. 선상인데 하는데. 0.6 쓴다는데? 1호 줄 안 한대. 1호 줄 안 한다는데요? 아, 이게 선상이라고 하지만 이거 그냥 요 바로 앞에서 붙여서 하는 거야. 갯바위랑 똑같은 거래. 왜 그러냐면 선상 배에서 한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그게 여기 길가거든요. 발판이 낮아서. 여기 발판이 좀 위험해서 여기 배 위에서 하는데 선상이라 치기에는 또 그렇고 배에서 하기 때문에 선상이라 하는데 똑같아요. 지금 1호도 해도 된다고? 1호로? 1호 너무 두껍다 하지 않았니? 아, 1호로 해도 되면 상관없어. 1호 감겨져 있어. 강제 집행이 1호라는데. 아니 이로 감아져 있는 거 이 정도 어차피 캐스팅 이 정도 하면은 상관없겠다. 데스티나 지금 있는 거도. 왔다. 그 뭐야 라인 제가 드린 거 그걸로 하래. 여기 왔다. 아, 그래. 아 그럼 감겨져 있는 거라. 오케이. 됐어. 손맛이 그럼 덜하지 않니? 손맛은 낚싯대가 좌우하는 것이죠. 이만한 방파제 사람 손 안 탔으니 고기 굴이 많을 거예요. 아, 그쵸. 이 정도 여기에서는 좀 사람 손 타기 힘들죠. 좀 위험하기도 하고, 오는데도 힘들고. 그지? 차로 들어올 수 있잖아, 저기까지는. 아니, 뭐. 아, 여기 내려오는 게 못 내려. 막아놨죠. 아, 막아놨어요? 여기 막아놨대. 아니, 근데 내려오기 하겠지. 낚시꾼들이 여기서 뭐 다 내려와서 하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낚시하니? 너무 쌈바리가 위험한데. 올라꾼들 뭐. 밤에는 좀 위험하겠다. 낮엔 몰라도 발 헛디뎠다가 구멍 사이에 있어요, 형님. 빠지면 어떡하니. 아, 이거 뭐 이렇게? 오 깜짝이야. 오 무서워라. 안 위험해요. 낚시꾼들은 알아서 다 내려간다고요. 아이 써니 A님 어서 와요. 아 여기는 사장님이 잡으신 거고 저희 거는 저희 통에 있고요. 어떡해. 사이즈가 되게 크죠? 사이즈가. 몰락 타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거리는 더 나오는데 포인트 앞에서 캐스팅 하니까 굳이 0.6 필요 없어야 하는데 정프로님이. 아, 그럴 것 같아요. 저 정도 산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선상이나 하순 가면 다 신 안 간다고요. 아 현아님 어서와요. 날씨는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아 저 정도 방파제 막 뛰어댕겨. 전체 저는 못 뛰어다녀요.
저희는 또 방송을 제가 찍잖아. 제가 좀 힘들어서. 제가 위험해가지고 못 가요. 이 양반도 날아다니긴 하는데, 어우, 나 어떻게 저기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어. 여기 사장님도 쓰레빠 신고, 맨 저기 꼭대기 위에도 서 있고 그러는데, 전 못하겠어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려. 제가 촬영 때문에, 제가 거의 찍기 때문에, 제가 못 쫓아다녀서 그래요. 위험하니까. 괜히 다리 헛들었다가, 카메라 들고 헛들었다가 떨어지면 그냥 뭐, 온몸이 비틀어지는 거지. 왔다, 우와. 오, 왔어, 아이고,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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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오케이. 빠졌다고 왔어. 작다. 작아. 사이즈 돼? 사이즈 돼? 사이즈 되네요. 또 올라왔어요. 올라 사이즈. 우와! 우와! 사이즈 괜찮다. 우와. 사이즈 겁나 올라왔네. 내 보다 큰 거 크고 잠깐만 일단 재봐야겠는데. 우와. 겁나 올라왔어, 겁나. 개 큰데? 저거도 개 큰데? 결정적인 건 형님이 쓰시는 릴 중에 0.6 감을 수 있는 릴이 없대. 데스피나 2500. 데스피나 2500 있대요. 콜라는 1000번째, 1000번. 아, 1000번째 쓰는 거예요? 가져도 민박은 안 해요. 아, 그래. 그 데스피나. 아, 저희 거제 얘기하는 거예요. 거제도는 나중에 가서 하죠. 지금은 저희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지금 문 닫아놨습니다. 볼락은 합사 0.6에 소쿠리드 2호 정도는 가장 기본적이지 않나요 하는데. 아, 써니님은 뛰어다녀.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소쿠리드 안 하면 직결하면 안 돼요? 안 돼? 논스터님 어서 와요. 아, 그래요? 김만석 이민담님 어서 와요. CR은 좋습니다. 3자도 나왔어요. 형님. 2500번에 못 감는데. 형님 이게 빠졌어. 고흥망두원님 어서 와요. 어떻게 빠뜨렸어? 이게 빠졌어. 이게 데스피나 3000번인데 하는데. 데스피나 2500 했어요. 아, 데스피나가 아니고 스트라디. 스트라디. 아, 3자면 개인 기록급이에요. PT병 사이즈. 스트라딕. 형님 릴에 감으면 원투 릴에 1호 감는 격이래. 좀 더 릴도 필요하겠지만. 아, 예, 현아님 많이 잡았습니다. 아, 지금 안 적어놨구나. 우리 정프로 1000번 안 쓰는 거 있지? 아유, 보미별님 어서 오세요. 오, 크대, 크대. 우와, 우와! 뭐니? 농어예요? 농어?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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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우와! 뛴다, 뛴다, 뛴다. 농어 어떡하니? 이거는? 우와! 우와, 되게 크다! 와, 되게 크다. 대물 농어인데? 아, 여기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잡아 올려야 돼. 드롭봉 할 수 있나? 드롭봉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줄 잡으면 안 되나? 줄 잡아야 돼. 줄 잡아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빠져라, 빠져라. 빠져 상관없다. 빠져. 훅훅 해. 빠져 상관없어. 빨리 훅 해, 훅 해. 길이 너무 길어. 자, 근데 너무 안 돼. 그렇게 풀어줘, 풀어줘. 지금 지금 왜 이래? 와, 드랙 착을 하는 거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오, 오, 야. 오오오 어떡하니 어떡하니 어떡하니. 자, 어떡하니 어떡하니 어떡하니. 빨리 빨리 주둥이 동력, 주둥이 손가락 넣어라. 동력이 얼만데 씨. 주둥이 손가락 넣어라. 오오오오 올라왔다. 올라왔다. 오오오. 아이고, 하나 깨미 더 써야겠네. 아, 깨미 깨미 하나 되니 주둥이. 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 이미 공기 마셨어요. 화질이 왜 저화질이냐 글쎄 모르겠어. 지금 폰을 급격하게 바꾸는 바람에 화질 선택 안 해놨니? 아니, 고화질로 바꿔. 지금 바꿔. 지금 어떻게 하는 거니 이거? 화면 해봐. 아깝다. 여기는 1타 너무 아깝다. 떨어졌어. 잠깐만.
아이 그 정도 지금 더 큰 거 농어도 잡았기 때문에 저건 의미 없어요. 청하 해담 하자님 어서 와요. 낚시를 잘 모르는 사람도 오늘은 재미있어서 보여서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솔직한 맞아. 얘기로 여러분들 캐스팅만 연습하면 오늘도 한라사 이거는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낚시예요. 예, 이거는 뭐 몇 번만 해보면 드롭봉도 그냥 살짝 하면 되고 이게 이거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낚시예요. 이것만큼 쉬운 낚시는 없어요. 겁나 쉬운 낚시예요. 지금 잡았다. 치자도에서 사이즈 된다. 사이즈 된다. 사이즈 돼? 오, 사이즈 된다. 야. 우와, 크다, 크다. 우와. 크다, 크다, 크다. 우와. 야. 우와. 이만한 게 올라왔네. 크다, 크다. 우와. 사이즈 쭉이네요. 치자도 볼라기 잡았습니다, 여러분. 야, 우와. 비싸겠다. 사이즈 좋죠. 아, 조경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볼락 타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조업하고 있습니다. 조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낚시가 아니고요. 조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비소녀님 어서 와요. 볼락이고요. 농어는 밑에 있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볼락. 볼락이 사이즈가 여기 추자도가 엄청 커요. 삼자도 있고 이자. 평균적으로 입자고 나머지 큰 건 또 삼자. 손질은 여러 명에서 같이 하니까 괜찮아요. 그 알바 분도 있대요. 알바 분. 할머니 바쁜데 들어가는 거. 같이 해야지. 손질 생각보다 금방 한다고. 왔어 왔어. 좋아요. 씨알 좀 괜찮아. 씨알 좀 괜찮아. 씨알 좀 괜찮아. 이번 거는 씨알 좀 괜찮아. 오 씨알 괜찮아. 씨알 괜찮아. 딱 준수하다. 그냥 기본 사이즈이네. 아, 삼자가 또 여러 마리 잡혀야 되는데. 기본 사이즈. 아, 맞아요. 야간 조업해도 좋은데 야간은 저희가 어둡고 방송하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이래서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잡히면 바로바로 우리가 방송 그리고 때문에 하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잡아서 팔기 위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낮에 잡힌다고 왔습니다. 근데 밤에 하면 훨씬 더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도 많이 근데 낮에도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잡은 거지. 이제 뭐 밤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밤에도 이렇게 안 나와요? 오늘 잘 나오는 거죠. 오늘 뭐.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밤에도 이렇게까지는 잘 안 나올 때 많대요. 이 정도. 아니 한 번도 한 번 나오면 뭐 겁나 잘 많이 나오는 거지. 히트 히트. 지금 볼락뿐만 아니라 농어도 나오고 게르치도 나왔어요. 오늘은 햄낙이라고. 아우 맞아요. 햄낙입니다. 오늘은. 역시 주자도는 5월입니다. 예전에도 5월부터 우리 시작했지. 우와. 오 왔어. 와 이거 크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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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히트 히트. 농어하고 게르치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물 안 갈아주고 있습니다, 저. 너무 많이 찼어. 예? 네, 정갱이는 저희가 큰 거 4자까지 잡아봤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거. 잡은 거. 네, 지금 누워하면서 잡은 겁니다. 누워서 잡은 거. 기가 막히죠? 농어 게르치. 핫동님 입꼬리가 내려오질 않는데. 아, 이 정도는 잡으면서 낚시 방송 해야죠. 네, 안 그렇습니까? 내일 되면 입 싹 담을 수도 있대. 오늘 날이 맞는 거라고요. 많이 잡았죠, 김밥님. 그쵸. 잘 나오면 기분 좋죠. 힘도 나고. 아, 이거 저희가 다 먹는 게 아니라 어머니 드리고. 저희 어머니 되게 좋아하시고 어머니 드리고 저희 엄마 이제 저희 어버이날 다가오잖아요. 카네이션 대신 볼락으로 드리려고요. 어머니랑 그리고 저희 엄마 이렇게 나눠서 저희 먹을 거 좀 하고 그거 하면 그렇게
저희 오늘 하루 세 개로 분리하면 될 것 같아요. 세 개로 분리하면 절 먹을 거 하고 큰 거 골라서 딱 먹고 거기 사이즈 딱 비켜. 왔어, 여기 좋았어. 여기 뭐 여러분들 투자가 이런 선물로 드리려고 선물. 여러분들 유튜브 캠낙 세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탁드려요. 가득합니다. 100마리 돼요, 100마리. 가득합니다. 가득. 한 봉에 5만 원. 택배비까지 해서. 왜냐면 택배비가 8,000원이에요. 택배비가 8,000원에서 만 원이에요. 오늘 핫동님 어깨뽕 작살이다. 기막게 하고 방송 봐야지. 한대성마음님이. 아,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볼라 비싸요. 영상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고요. 저희도 뭐 유튜브 영상도 오늘 또. 한 봉에 택배비까지 해서 5만 원. 택배비가 만 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라 비싼 고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일찍 자야겠다고. 우리 같이 한잔해야지. 한잔에 한잔에 두잔에 세잔에 네잔에. 왕국님 어서와요. 아 지금 커피 먹을 시간이 커피를 이제 못 먹고 있어. 아니 잠깐 실마라 커피를 못 따고 있어 지금. 아, 한 번 안 던지면 아 농어 소마 죽이네요. 농어 진짜 죽이지. 예, 여기 제주도라 제주도 옆에 추자도라 택배비가 비싸요. 8,000원에서 만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섬이기 때문에. 네, 들어오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 여기서 물건을 시켜도 여러분들 그 추가 비용을 받아요. 추가 비용을 받아요. 추자도라 그래. 어쩔 수가 없어. 섬이다 보니까. 히트. 담배 필 시간도 없어. 쟤는 왜 사이즈 되지 않니? 쟤는 방생했어요. 아량을 베풀어야지. 아량을 베푼대요. 커서 와라이. 낚시니 아량을 베풀어야지. 예,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사이즈 아니고 마리수 얘기해요. 마리수. 아마 50수 이상 아까 안 적어놨기 때문에 계속. 볼락 농사 잘 되겠다고. 볼락 45명 CNN에서 지져온대. 예, 지금 보트 위에 있어요. QP365일님 어서와요. 구이도 맛있죠. 구이는 제일 좋아해요. 욕하시는 줄 알았다고요. 닉네임 읽어드린 거예요. 개족 같은 새끼님. 오늘 대왕볼락 50수에 농어시암수에 게르치에이수에 와 오늘 진짜 누워 타작했네요. 30이요. 나중에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오, 배 흔들린다.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못 꺼내고 나중에 저기 나가서 손질할 때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보고. 매달려가는 거는 농어하고 게르치요. 남푼이 왔어. 아까 보여드렸는데 삼푼이 못 보셨나 보다. 농어하고 게르치. 농어하고요.
놀래미 놀래미. 아 놀래미 그러니까 게르츠. 놀래미라고 해야 하는 아니. 자 사이즈. 어 사이즈 또 좋은 놈 올라왔어요. 농어해도 좋죠. 농어도 해먹을 거예요. 해먹으려고 지금 지금 살리고 있잖아요. 농어해. 보여드려 이거? 한번 더 보여드려. 뭐 보셨나 봐 아까. 오 뜯긴데 조심해라. 자 이렇게. 농어하고 놀래미. 농어 세 마리, 게르치 한 마리, 총 네 마리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볼라. 아니 그런 것도 또 장난 전화해서 영어 빵이라고 하고 있어. 큰 거야, 큰 거야. 형이 뽑는 거 보니까 뭐지? 뭐지? 깔따구요? 깔따구요? 아 또? 어머 누가 어머 게르치 오 게르치 우와 게르치 우와 사이즈 우와 좋다 이야 우와 게르치 우와 게르치 네? 올라왔네 게르치 왜? 김치 볶음밥님 어서와요 일로 가구요 우와 게르치가 이런 게 나와요 주자는. 와 크다. 무서워. 부지님이요? 타가 없는데요? 타가 없어요. 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보냈어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요미님. 기다리세요. 지금 낚시하고 있어서. 걔는 그냥 여기다가 담지? 잠깐만 기다려봐. 자 너 잠깐만 너 농어. 하이 유파님 어서 와요. 게임이 두 개를 뽑아요. 두 개 꽂을 수 있니? 크죠. 자 우리 새로 오신 언니 오빠들 질척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이따가 또 손질하는 것 해서 먹방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오 좁은데 이놈 시켜 지금. 이것은 게임이 큰 걸로 갖고 있고요. 오늘 볼라 품절되겠다고요? 게임이가 너무 작은 걸 갖고 왔어. 많이 나왔죠. 택배비요? 택배비 포함되는 가격입니다. 택배비가 8,000원에서 10,000원 포함되어 있어요. 나 배스까지 잡았다고요. 자, 그럼 20분만 더 부탁드릴게요. 250개 채웁시다. 230개인데. 20분만 더 눌러 주세요. 그래도 시중가보다는 싸요. 정프로 님이 시중가보다 싸죠. 정프로 님도 두 봉지 구매했어요. 두 세트라 아니다. 두 세트 구매했어요. 손질 다 되어 있고요. 그냥 구워서 바로 먹을 수 있게 해놨어요. 이제 5시 47분이네. 왔어. 왔어요. 야, 이거 봐라. 힘쓰는 게 틀리다. 뭐지? 힘쓰는 게 틀리다, 이거. 뭐지? 안 보인다. 뭐 안 보이지? 바닥에 있다. 바닥에 볼락이, 있어. 아, 볼락이 아니다. 오, 볼락 아니야. 뭐야? 볼락이 아니야 이거. 뭐야? 와. 뭐예요? 오, 게르치. 게르치. 오. 아, 나 얘네들 진짜 우와. 또 올라왔네. 창피하네. 게임이 없는데. 아, 게임이 없죠. 게임이 없는데 여기다 그냥 넣어야 되겠다. 게임이 없죠. 아, 나 미치겠네. 게임이 없는데 아 귀찮아 아, 진짜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아, 공간이 없어 이제 공간이 없어 귀찮다고 바로 또 올라왔어요 우와 게르치 아 귀찮아 청풍가이님 어서와요 아 귀찮다고 와 역시 추자도라고 그러니까 오늘 농어 게르치도 진짜 풍년이네요
나오면 저 사이즈야. 자 여러분 게르치입니다. 여기 아니면 진짜 이렇게 못 잡죠. 우리 엄니 좋아하시겠고. 아, 예, 마피아님 알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드릴게요. 철수? 철수입니다, 여러분. 철수 이제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네, 많이 잡았습니다. 형님 주세요. 아, 여러분들 몇 개냐 먼저. 효자네 독형. 아우, 이제 재밌다 이거 낚시 겁나 재밌다 이거. 아니, 몰라 이렇게 재밌는 거를 진작 여러분들 하라고 얘기해 주시지. 밤에 하라 그러니까. 네, 누워로 했습니다. 누워. 난 누워. 난 낚시면 기가 막히지. 난 밤에 되게 무서워서 말이 안 나와. 나중에 이거 다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아유 물 있지. 아무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럼요. 어이, 있어. 오, 정말 그래. 오. 안 좋았죠. 이거 먹었니? 안 먹었어. 잠깐만요. 봉인에는 민박집이 민박집 겸 밑에 1층에 식당도 하십니다. 식당도 같이. 그 네이버에 보시면 사진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나 지금 내리네. 내려. 무거워서 무거워서 한가득이야 한가득 저기에도 한가득 올라갈 때 조심해. 너 고무 밟으면 안 된다. 쑥 들어간다. 고무 밟으면 안 돼. 쑥 들어가. 무거워요 무거워. 지금 화통님 잡은 것도 무거운데 여기 사장님이 잡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 좀 버려야겠네. 물을 버려야 돼. 물이 너무 많아서 더 무거워. 가자 조업하러. 한 쿨러 두 쿨러 여기까지 세 쿨러. 어제 사장님 봉이 오빠네는 오는 거야? 아 오신대? 이거 아 들고 오시나? 안 들어도 돼요? 한번 내가 오면 돼. 아 나정이님 어서 와요. 나정님 우리 저희가 알고 있는 나정님 아니시죠? 나정님이실까? 깝선님 어서 오세요. 어우 여러분 무거워서. 저쪽은 사장님이 잡은 거, 하얀색 통은 핫똥님이 잡은 거. 이쪽은 하얀색 통 비춰준 건 핫똥님만 잡은 것만 계속 비춰드린 거예요. 아까 저기 사장님이 잡은 거는 새 쿨러. 어우씨, 미끄러워. 왜 이렇게, 이 신발 왜 이렇게 미끄럽지? 자, 여러분들 이제 손질하러 갑시다. 손질하고 나눠야 돼요. 어머니들이 거 하고, 저희 엄마들이 거 하고, 저희 먹을 거 하고. 물 다 버리라는데 마부님이 오늘 MVP 1등에게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세트? 농어 한 마리 하고 해서 한 세트 보내드릴게요. MVP 1등한테 VIP 오늘 VIP 1등분에게 한 세트 보내드립니다. 볼락하고 농어. 차 타고 이동해야죠. 걸어서 가기에는 힘이 없어 우리가. 힘듭니다. 자 여러분 가서 손질할 것도 많아요.
엄선한 큰 놈으로. 엄선한 큰 놈으로. 아우 힘들어. 씨.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어려. 오늘이야말로 이게 진짜 타작이다 여러분. 그지 않아? 와 진짜 타작이다 이게. 어우 나 심해로 죽는 줄 알았다. 계속 살았다 심해로가지고. 너 승강차에 버틸 거지? 잠시 기다려요.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아 선글라스 넣어줘. 씨, 너무 무거워. 너무 많이 잡았어, 물고기가. 아이고, 우리 나정이님 어서와요. 차 바꿨어요, 나정이님. 이게 낚시 위법통을 실으니까, 안에다가 푸조에다 실으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갖고, 이거 분리된 거로 바꿨죠. 나정님이 그 나정님 맞지, 우리가? 맞아, 맞아. 엄청난 발전이라고요? 아 그때는 푸조에도 충분했었는데 방송장 이게 찌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밑밥통 냄새가 그 차 안에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바꿨어요. 원래는 다른 거로 가려고 그러다가 다른 차. 아 60개월 할부로 끌었습니다. 할부카예요 할부카. 이것 때문에 아주 허리가 휘어져요. 한 달에 66만원씩 낼려니까 미칠 것 같아. 아, 물 가서 버릴게요, 어차피. 예, 차에 내리면 되니까. 60개월 축하한다고요. 아. 내 차 어차피 바꿔야 됐어요. 똥차돼서 예. 고장이 잘 나서. 푸조를 한 9년 타니까. 수리가 더 많이 나더라고. 캐피탈을 해서 차죠. 전액 할부니까. 우리 나정님 열혈을 하실 때가 우리 집에서 방송하면 한 15명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지 진짜 발전했죠 그때. 이거 아까 배에 왔다 갔다 이동해서 내가 안 깨웠는데 그때 한번 깨야 될 것 같다. 아 아니야 렉선 스포츠입니다. 무슨 스포츠 아니야. 지금은 필요 없겠다. 가 나가서 벗고 자야지. 긴장해가지고 온몸이 둥직됐어. 아유 김볼랑님 어서 오십시오. 예. 농어도 잡고 저 오늘 다 잡았어요. 농어도 잡고 아, 게르치도 겁나 커요. 4자 게르치. 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게르치는 두 마리나 잡았네. 아 실화입니다 실화. 개초보 낚시꾼님 스타렉스 저렇게 튜닝하면 멋지다고요. 예, 낮에도 잡힙니다. 저희가 원래 밤낚시라 볼락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낮 낚시가 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래서 간 겁니다. 그냥 계속 잡혀요. 야, 인파 대물 장어님 어서 와요. 게르치 회 뜰 거냐고요? 게르치는 회 떠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죠? 농어는 배 따서 농어도 회 좀 뜨고 게르치 농어 해 뜨고 말리고 뭐 이렇게 보내야지. 게르치도 구워 먹으면 맛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게르치는 구워서 먹던가 하고 해야지. 게르치 놀래미요 놀래미. 무슨과 토목과 아니면 전기과일 텐데 게르치가. 놀래미가 아마 토목과 아니면 전기과 아닐까요? 화공과 아닐 것 같아요. 게르치하고 농어 회 떠서 컨텐츠로 오케이 알았어. 아우 그래. 가자 가자. 어 맞아 맞아. 이때 공연 이대
간다. 이대로 들고 간다. 자, 여러분 갑시다. 가서 손질까지 하고 오늘 할 게 많네요. 빨리 먹으려면. 아, 예, 오늘 좀 많이 힘들었어요, 삼푼이. 오늘 완전히, 와, 거의 조업수 수준이었죠. 어부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배가 좁아가지고 방송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배가 좁아서. 아까 처음에는 와, 나 껴가면서 했어, 껴가면서. 왔다 갔다. 눈치 껴가면서. 처음에 버퍼가 너무 심해. 처음에는 버퍼가 심해가지고, 버퍼 심해가지고, KT에서 LG로 또 바꿔가지고, 버퍼가 한 오늘 6, 7번인가 계속 끊겨가지고요. 버퍼 때문에 힘든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갈게요. 자, 여러분 2차로 갈게요. 바로 앞이라 금방 합니다.